뒤처지지 않게 잘 따라오세요. 위상력은 처음이야. 너희 인간이 아닌 거지? 우리 인간이 아니야. 하지만 그건 너도 마찬가지잖아. 그 말에는 어폐가 있어, 더스트. 인간이 맞긴 한 것 같아. 하지만 동시에, 그래, 동시에 무기이기도 하지. 자기가 얼마나 위험한지도 모르는 무기. 어떻게 생각해? 우리가 저 창을 손에 쥘 수 있을까? 시도해볼 가치는 있을 것 같아. 아주 흥분되는걸? 너희들이 하는 이야기는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어. 너희 대체 누구야? 소개가 늦었군. 나는 애쉬라고 해. 그리고 이쪽은 내 누나인 더스트지. 만나서 반가워, 미스틸테인. 그런 의미에서 우리랑 잠깐 놀아보자.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덤비겠다면 싸울 거야.
모르고 있어. 이런 괴물은 처음이야. 괴물이라니 너무하잖아.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. 이래봬도 나와 더스트는 이름 없는 군단의 최고위급 간부라고. 뭐 이름 없는 군단이라고 해도 너희는 못 알아듣겠군. 그래, 너희는 우리를 차원족이라는 멋대가리 없는 이름으로 부르니까. 인간의 모습을 한 차원족? 그런 건 처음 듣는데. 군단의 간부급들 중에는 인간과 흡사한 형상을 가진 자들이 더러 있지. 그리고 그런 간부들과 계약을 맺으면 인간도 군단의 일원으로 거듭날 수 있고. 어때? 너도 우리와 계약을 맺고 군단의 전사로 다시 태어나보지 않겠소? 칼바크 턱스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야. 그래, 너라면 칼바크 따위보다 훨씬 강력한 존재가 될 거야. 그 녀석의 음모도 분쇄할 수 있을 거라고. 싫어, 나는 사냥꾼이고 차원종이 내 사냥감이니까 나는 사냥감이 되지 않을 거야. 거절하는 걸 보니 더 갖고 싶어지는군. 좋아, 널 위해 계획을 약간 수정하기로 하지. 우린 이만 다른 곳으로 놀러 가겠어. 하지만 그 전에 내게 칼바크 턱스의 목숨을 선물로 주지.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해봐. 바이바이 미스터 탱. 다음엔 꼭 갖고 말 거야. 너도 그 창도. 제가 도움이 됐다니 기쁘네요.